네, 금융 엑소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오늘도 2.48% 하락 마감을 해서 종가가 55만 원, 예,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. 먼저 아무튼 그 뉴스를 좀 한번 예, 한 번씩 좀 살펴보면은 네, 에코프로 주식 액면 분할 예, 9일부터 해서 일단은 매매가 일시가 정지가 되는데 5대1 액면 분할이죠. 네, 어쨌든 다음 주죠. 다음 주 일단은 예, 주식 액면 분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뭐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액면 분할 이후부터 해서 뭐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지금 현재는 뭐 매크로 상황도 그렇고 시장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이런 뉴스 이외에는 뭐 특별한 예, 뉴스 플로우는 예, 오늘 나와준 부분은 없고요. 일단은 시장이 최근에 일단 많이 밀리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예, 금리 인하에 대한 예, 이런 쪽 기대감이 좀 한풀 좀 꺾이면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좀 키워가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이고요. 예, 금일 보시면은 환율도 예, 5원 70전 정도 예, 오르면서 1352원 다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보시면은 예, 또 하락 종목 수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는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또한 예, 수급을 보시면은 예, 시장 수급을 보면은 예, 외국인과 기관의 예, 매도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이 일단은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아무튼 수급 상황도 시장 수급 상황도 그렇게 예, 좋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지금 예, 바로 돌려 세울 만한 예, 예, 상승 트리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.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장중에 일단은 예, 수표를 보셔도 예,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예, 장 초반에 일단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다가 뭐또 매도가 좀 일부 좀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네, 프로그램도 보시면은 뭐 강한 뭐 순매수 뭐 순매도 이런 부분은 없지만 뭐 국민을 일단 잠잠했던 예, 그런 상황입니다. 또 하나 예, 수급표 예, 나와 있는 걸좀 보시면은 매수매도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이 매수했다 또 매도 또 매수했다 매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최근 양 이틀간은 다시 또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. 뭐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. 개인 수급을 보면은 예 반대로 예,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, 11만 8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. 기간 수급을 보시더라도 예, 4월 연속으로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면서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만 2천 주가량 예,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뭐 금융 투자 예, 그다음 보험 이런 쪽,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일단은 매도가 좀 일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, 상업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매도가 조금씩 나아졌고, 기타 법인에서도 최근에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하는 예,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지금, 수급을 보면은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, 외국인은 예, 어쨌든 예, 순매수 기조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, 기관은 일단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예, 그런 모습입니다. 마찬가지로 개인 예전에 많이 샀다가 예, 물려서 일단은 이렇게 수급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, 결국에는 아무튼 외국인 수급도 아직 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. 뭐 기관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,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. 예,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낙폭 이후에 네 어쨌든 지금 이평선들도 지금 다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뭐 241선 그다음에 이 붉은선 121선 네, 그리고 붉은 회색선 예, 301선 이 아래에 이제 주가 위치해 있고 또 밑에는 이제 481선이 좀 깔려 있는데 이제 일단 이 다시 보시면은 이 구간을 좀 이탈을 했습니다. 했는데 보시면은 이 구간이죠. 네, 단기 이제 지지가 좀 나와줬으면 했던 구간. 네, 이 구간 좀 이탈을 했고
그다음에 예, 뭐 반등 트리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까지도 일단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, 조금의 더 하락은 또 열어두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. 다만 뭐 이런 구간이죠. 예, 중요한 구간. 이 구간 뭐 40만 원까지 뭐 크게 밀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락은 멈춘 상황에서 이제 행보 박스 구간을 좀 만들면서 예, 매물을 소화해 나가야 되는 예, 그런 기간이 예,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있어야 상승 시 예, 물량 부담도 없이 예, 강하게 또 치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, 다시 한번 돌려 세우는 아직 시간은 아니다. 예, 다만 이 종목은 뭐 다들 뭐 하루 뭐 단타 치려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해서 뭐 내년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뭐 내년부터는 또 다시 한번또 움직임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확률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바라보시고 밀리면은 예전에 이때 사고 싶어서 안달이셨던 분들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가 온다는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이 종목으로 다시 이런 탄력성을 보인 그런 시장 흐름 종목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조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으로 분명히 또 좋은 수익을 좀 만들어 갈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액분 이후에 일단은 주가 추이를 좀더 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상승 트리거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아니면은 또는 직전 저점까지 한번또 밀어서 흔들고 물량을 또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어쨌든 좋은 기회는 올것 같습니다. 예, 다시 매수해서 예, 물량을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이런 구간이 또한 번은 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,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 하면서 체크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액면 분할 전까지는 뭐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재미없는 흐름이지만 뭐 아무튼 추적 관찰하면서 이제 준비를 좀 많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.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뭐 금일은 뭐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. 시장이 좀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주가 더 밀렸던 부분이 있고 이 정도 일단은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뭐 빠질 구간 좀 남아 있다. 뭐이 정도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종목 공유 대응방 좀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모든 정보 다 망라해서 톡방에서 좀 실시간 대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 종목으로 좀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. 영상 보시면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에코프로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으로는요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톡방에 꼭 입장을 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